능력을 소유할 때 이 절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곧 정말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서는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바로 예수님의 주님이 예수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과거에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 육체와 영혼은 반드시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떠한 참혹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육신에게는 육체로는 바로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판단과 사람의 일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미련한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본주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이 돼지 농장의 주인이 열심히 돼지를 밥을 갖다 주고 목욕도 시키고 많이 돌봅니다. 돼지 입장에서는 아, 이 주인이 나를 섬기는구나. 아, 이 주인이 나를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목욕을 시키고 아, 나를 돌봐주는구나 생각할지라도 그 농장 주인, 그 돼지의 주인 입장에서는 그 돼지를 팔아서 그리고 잡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본주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돼지 입장에서가 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바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인본주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면 마치 버러지 판단과 다시 말하면 농부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을 미련하게 보인다. 농부는 때가 되면
그 씨를 뿌리고 걷고 그 열매를 걷고자 열심히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농부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영의 일을 하기 위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영적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 그래서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생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꽃집에 가면 꽃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생선가게에 내면 생선가게가 나듯이,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과거에는 내가 겸손하고 노력했다. 과거에는 내가 혈기 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주의 생명을 깨닫는 자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영적 생활을 게으리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할 도리를 열심히 해야 돼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조물주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무쇠부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작정하신 일을 그는 설계하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성령은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뜻을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삼위일체가 한 분이 되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는 모든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얻으실 면류관이다. 이러한 죽음은 크신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요, 겸손한 인자의 영원한 뜻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위해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입니다. 죽음을 최후로 보며 그 죽음의 이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절망으로, 인간의 바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들의 죽음은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자신이 택하신 죽음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겸손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감히 수많은 천사들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합작품이다. 죽음을 위한 길에서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하심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셨다. 부활은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명작품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불신앙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언제 옳다고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증명했냐 이게.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 이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가지고 이 시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는 그 응답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약할 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할 때 이 절망이 떠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정말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갈 것이다. 오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과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모두 거역하고 반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아들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진리 곧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진리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진리신 주님을 믿을고 이 진리신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랬듯이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거 뭐냐? 그 진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단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대체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이단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이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의 가장 낮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형벌로서 죽음이요.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받은 저주다 이게. 그는 예수는 가장 높으신 이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체험을 하여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부르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아들을 살리셨다. 그 아들이 겸손하여 그는 죽기까지 낮췄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로 영광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할지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구경하고 판단하고 감상만 하는 자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임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연사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릴 자가 없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고사로 죽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실수로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인류를 대신할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약에 병들어 죽으셨다면 그 또한 그가 구주로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자로서 그는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의 권세를 파시고 마귀의 괴계를 파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억울한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나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며 그는 유일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피 흘리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병을 대속할 수 있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멸망을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길, 그 길을 가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대.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요즘엔 중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나는 원래 절에 다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게 주 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신 곳,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이 형벌 받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마귀 가운데에 정말 저 멸망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그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태초에 이미 확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만이 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죽음은 누가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그의 죽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존재인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이 저주와 형벌은 곧 우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깨달아요.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과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 새벽에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듯 행하여 각길로 제각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았으니 그의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정말 육체가 저주받은 대심은 그 아담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비록 육신은 인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의 육체는 바로 인류를 위해 저주받으셨으나 바로 그의 영혼은 곧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영혼을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 바로 31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친히 주님은 기록하셨다. 사람들이 그가 가장 천한 죽음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죽음으로 여기셨고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죄 없는 불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함이름. 이러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하여 자기가 구세주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구세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세주가 되려면 구원을 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세주가 되려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떤 인간도 죄사함을 걸 수가 없다. 만약에 사람이 구세주가 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믿으시면 하면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천지가 역사하고 재밌는 사건은 여러분 신천지에서 여러분 또 새천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나온 사람 100명이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그래서 새천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누가 하냐 이제 기독교에다 안 하고 신천지를 전도한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새천지
신천지 나와서 새천지로 얼마나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찬양하고 내가 예배 볼 때도 성령으로 의지하여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이가 친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로 불의한 자가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죄의 십자가입니다. 그 불의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고 그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냥 눈물 나고 막 슬프고 막 이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물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함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건강이 내 것이고 내 육체가 내 것이었는데 그 부활의 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 주님이다. 내 믿음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오시면 불신자와 똑같다. 그러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 믿으면 두 손 높이 아멘 합시다. 확신해 아멘 합시다. 건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변호함은 다른 사람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이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지극히 적은 불이라도 했다면 그가 지신 십자가는 불의한 자가 짊어진 형틀이랑 별 상관 똑같다. 하지만 예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고 불의가 없다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십자가는 바로 의인이 젊어진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예수께서 불의가 없다는 확신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받았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네. 만약 예수께서 죄가 있고 불의한 자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를 영광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이 죄 없는 불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렇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자들은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곧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긴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나 그 이단들이나 이 비진리나 이 세상의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지 않는 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곳곳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려고 오직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예수의 피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와 나와 상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의 그 사망의 사망과 그 절망을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표정인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강력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의인들의 죽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 역사적인 의인들이 죽은 그 죽음은 그들은 이미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만이 의로우신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은 영이 살아서 순종하시니 그들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죽음은 의인의 반열에 든 자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했다. 우리는 마지막 영적인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정말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원수에게 믿음의 그 정말 순교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 이단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성도들의 영혼의 큰 증거가 될 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 이게 예수께서 죽으신 그 부활의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 이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정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토색하신 후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간단하고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고 왜 저 안산홍이나 저 이단들에 앉아있습니까? 바로 이 진리이신 그 기초적인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았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성경을 쪼개고 쪼갰다고 진리입니까? 비유를 많이 한다고 그거 진리입니까? 오직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고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변호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갈 믿음의 바로 표상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며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이며 그 피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믿음은 간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깨끗이 됨,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은 그의 보혈을 증거함이니 우리가 이제 하늘 가는 길은 그의 보혈밖에 없다 이게요. 하늘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부정한 생각이 침투할 때 주의 보혈을 신하십시오. 그 즉시 부정한 생각이 떠날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이나 마음의 모든 잡념이나 마음의 세상경이 들어왔다면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신하십시오. 그 즉시 마음의 악한 생각이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육체가 아파서 육체로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즉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인정할 때 그 병은 떠날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 영혼 각한 영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인정할 때 그 즉시 어둠은 떠날 것이에요. 그 즉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즉시 어둠이 떠날 것이다 이게요. 그 절망은 떠나갈 것이다 이게. 오늘 아멘하신 분만 천대 복 받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능력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의심이 들어올 때 역시 보혈을 신하십시오. 절망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보혈을 신하십시오. 그리고 슬픔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피를 신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추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이제 이 주님의 보혈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정말 면류관임을 깨닫고 온전히 성도의 허브처럼 할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한 사람 한 영은 전도해야 된다 이. 전도하라니까 야,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등록해 이것도 전도지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한 영혼도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령할 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을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